설 연휴 이후에 첫승 신고한 두 선수분들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첫 매치였죠. 승리가 간절했던 콩두와 롱주의 경기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롱주가 1승을 더 챙겨가면서 콩두에게 뼈아픈 3연패를 안겨줬죠. 승리의 주역인 MVP 선수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수 함께 만나볼게요. 네, 프레이 선수, 엑스페션 선수 승리 축하드립니다. 프레이 선수 승리 소감은 어떠세요? 아, 솔직히 이 자리를 못 올 줄 알았는데 다시 왔네요. MVP에게 내가 그냥 다시 처음부터 한다는 네.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약간 MVP 생각은 별로 안 하고 있었는데 좀 이렇게 뜻밖의 MVP를 받게 돼서 되게 기분 좋네요. 굉장히 겸손하신 예. 그러게요. 소망은 그렇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현재 바로스 티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이제 바로스로 두 경기 연달아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셨는데 어떤 셰프인가요? 요즘 흐름에 대해서 뭐 짧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이제 요즘 언딜 약간 메타 같은 경우가 그냥 팀에 어느 만큼 기여하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일단 그리고 지금 바로 스템트리 자체가 워낙 싼 딜드로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되게 원딜드 템들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가지고 예. 좀 다른 원딜드보다 좀 효율을 잘 낼 수 있는 원딜로 지금 좀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엑스페션 선수도 오늘 데스가 없어요. 그리고 경기 자체가 진짜 거의 퍼펙트 했거든요. 네. 무엇보다 순간이동을 너무 잘 쓴다. 맵을 크게 잘 쓴다. 가면을 쓴 게 아니야. 많은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건 우리가 알던 에페가 아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뭔가 뭐 각성 같은 게 있었나요? 혹시 뭐 계기라든가 혹은 뭐 방향이라든가? 일단 제 텔 타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코치님이 좀 많이 완화시켜 주신 것 같고요. 일단 그리고 일단 팀원들이랑 얘기가 잘 되니까 오히려 좀 쓰기 더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소통이 조금 더 보완이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 텔을 쓰면 이제 아무 말이 안 나오면 제 판단에 의해서 텔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사전 준비나 아니면은 그냥 제가 보고 쓰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긴 하니까 그래서 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팀원들이 알려주니까 어느 정도 정보를 통해서 준비 동작을 하고 있다 딱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 달리는 것보다 준비 동작하고 달리는 거랑 딱 그런 느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발전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프레이 선수 확실히 바로스 할 때마다 뭐 스킬 적중률이 기가 막히기도 한데 궁극기가 이제 좀 애매하잖아요. 궁극기 쓰기가 되게 어렵다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쿨다운을 이제 재사용되기 시간을 되게 높여서요. 그냥 아무데나 막 쏘시면은 언젠가 한 번은 맞는다는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쓰는 느낌으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다. 예, 역시나 그런 그 플레이 포인트를 잘 짚어주신 것 같고요. 그러면 준비된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가 막혔죠. 예, 와 이거 노리신 거죠? 이미 쏠 때부터 잡았어. 와, 잡았어. 이미 화살이 카직스에게 들어갈 걸 알고 있었다. 네, 잡았어. 바로 편안하게 먹으라고. 와. 야, 네. 1경기는 진짜 바텀 듀오가 라이더를 터뜨린 것에서부터 진짜 많은 시작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진짜 바로스가 거의 무상성 픽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냥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쨌든 무상성이면은 너프를 먹겠지만 아무래도 모든 선수들이 되게 연구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엑스페션 선수는 이제 마오카이로 갱플랭크를 상대해야 하는 어쨌든 매치업은 조금 부담이 됐을 것 같거든요. 기분이 어떠셨나요? 아니, 처음에는 상수형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치님, 상수 코치님이 근데 제가 뭐 마오카이 갱플 많이 해봤다 괜찮을 거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렇게 큰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거의 연결됐던 얘기가 또 가면을 나중에 갔어요? 어떤 의도였나요? 그냥 뭐 세레모니? 아니 정말 세레모니나 뭐 그런 건 아니고 1,500원이 딱 되는데 이제 그게 살 게 없더라고요. 정말로 살 게 없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이거 그래도 가인 하이템 살 수 있었거든요. 정말로 별로 하려면 어차피 이제 가면 끝난다. 근데 이제 집 갈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돈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사자라는 생각으로 가면 샀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분명히 추가 점수를 좀 얻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게임에서는 또 고릴라 선수의 나미 서포터가 진짜 맹활약을 했었어요. 거기에서 막 서포터가 저격밴이 많이 되는 상황에서 확실히 뭔가 나미 서포터도 강점이 있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범현이가 이제 나미를 이제 연습을 거의 안 했는데 또 실점파다 보니까 또 발을 실종에 기용하는 이게 역시 워낙 재능인가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뭐 네. 워낙 이렇게 베테랑 선수라서 어느 서포터든 이렇게 뭐 연습 안 해도 적재적소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역시 뭐 정석형 서포시였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말 MVP에 선정되고 또 승리도 따내서 굉장히 기뻐 보이는 우리 엑스펜션 선수가 대표해서 팬 여러분들께 감사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높은 곳에 갈 수 있게 연습 많이 할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기 승리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롱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겠고요. 다음 경기도 기대해보면서 이상으로 인터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MVP 오늘 경기 캐리안 두 선수 프레이 그리고 액페 선수 축하드립니다.